오늘은 멸치 칼국수를 끓여서 먹겠습니다. 국은 언제나 3분의 1, 약 550ml. 칼국수 형태로 약간 얇게 되어 있네. 끓이 좋게 딱 되어 있고, 양은 그리 많지 않구나. 멸치 칼국수 분말 수프. 이제 건더기로. 과연 맛이 어떨지 기대됩니다. 이렇게 딱 칼국수처럼 계란 지단도 있고, 특성이 참 이게 불이 빨리 전달된다는 거. 국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. 자, 이제 바글바글 끓었으니까 옮겨서 먹어보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과연 칼국수 맛이 날는지. 일단은 면은 칼국수처럼 얇고 부드러운데, 라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 꼬들꼬들한 것이 더 촉감이 나는 좋네. 이렇게 여러 가지 고명을 넣어가지고 마치 국수처럼 지단도 있고 파도 있고, 뜨거워가지고 빨리 못 먹네. 우리가 만들어 먹는 일반 칼국수처럼 국물이 비슷한데, 라면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약간 기름진 면이.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, 진한 멸치 육수 맛. 진짜 잘 만들었네. 맛있어서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. 국물이 끝까지 먹어보니까 약간의 조개 맛도 나네.